월세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계속 땜빵하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편안한 자세로 얘기하실 문제인지 저는 정말 제가 결코 편한 자세로 지금 답변에 응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수원을 지역 백혜련입니다. 그 정기석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처음에 4개월 정도의 의료 대란을 예상하고 정책을 추진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8개월 지나서 지금 언제 이 의료 대란이 끝날지 모르는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의료 대란이 언제쯤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여요? 네. 그러면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이미 이제 그 추석 응급실 운영을 위한 비상진료 지원 또 수련병원 경영 어려운 수련병원의 3개월분의 건강보험급여 선지급한 것까지 하면 지금 1조 9,436억 원이 지금 건보에서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한정 없이 진짜 끝이 안 보이는 상황이면 이런 재정들이 계속해서 건보에서 나가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건보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 지금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하지만 결국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은 필수 의료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한 아니, 그 보강하는 것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어쨌든 건보 재정이 감당할 정도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그게 감당 가능하겠어요? 지금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 사업을 위해서도 또 연간 3조 3천억 건강보험 재정 투입하겠다고 정부에서 밝혔죠? 네. 아니 이거 그냥 꽃값 빼듯이 계속 빼먹으면 어떡하겠다는 건지 그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 보여주세요.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023년에서 2030년 전체 전망기간 동안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2024년부터 내년부터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8년에는 준비금이 고갈될 것이다. 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이 분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자료를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정책처 자료를 저희도 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건강보험 장기계획에 의한 예정 자료가 있습니다. 둘 다 다 일정 기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점 유념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면 바로 내년이에요. 내년부터 벌써 적자 전환이고 28년은 안전 준비금 고갈. 안전이 지금 어떻게 보면 파산에 이르는 거잖아요. 28년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대란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게 이사장님이 편안한 자세로 얘기하실 문제인지 저는 정말 이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황당하네요. 제가 결코 편한 자세로 지금 답변에 응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현재 지금 지금 당장은 조금 상황이 지출이 좀 줄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지출이 줄은 이유는 정말 국민들이 병원 안 가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웬만한 상처는 정말 집에서 치료하고 약 먹고 그냥 병원을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출이 조금 덜 되는 상황이지만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이미 그 의료 피곤들이 국민들한테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암 수술이 벌써 예전보다도 거의 30% 이상이 줄은 거 아닙니까? 모든 수술들이 그렇게 줄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다 폭탄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거 건보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하실 말씀을 하셔야 된다. 진짜 국민의 혈세로 이렇게 정부의 정책 실패를 계속 땜빵하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 권정심에서 심의 의결해가지고 건보공단을 내리죠. 네. 그럼 어떤 절차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제가 안 주셔서 할 수 없이 물어봐야겠네요. 집행이 바로바로 되는 형태예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지출하는 부분은 그 결정이 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검토를 하고 자료를 모아서 지출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권정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님도 각각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한 네. 분씩. 예. 네.
저희 급여 이사가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사님들을 통해서라도 저는 이 건정심에서 할 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건강보험공단이. 예,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재정 안전이 이제 28년이면 준비금이 고갈된 정도의 상황에 이르는데 언제까지 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건보공단에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진짜 다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너무 해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만 그러면 더 이거 잘 좀 목소리 좀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적 자산 건강보험 재정이 정말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신중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지금 정말 사무장병원이 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사무장병원이 줄지가 않고 오히려 계속 늘어가는 추세인데 이 더 문제는 이 사무장병원에서 건보 재정이 하고는 그 회수가 돼야 되는데 회수율이 너무 떨어져요. 회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사장님? 수사가 즉각 개시가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네,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도 크지만 제일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불법 행위로 얻는 이득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했던 사람들이 또 하는 경우가 지금 거의 20%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특사경 그 건보공단이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도 저도 동의를 하고요. 특사경도 중요하지만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특정 사기 범죄에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뭐 전적으로 예. 동의하시고 예, 적극적으로 예. 저희 의원실에서 곧 법안을 낼 예정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 네 건보공단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불법 이익금들은 한수될 수 있도록.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